12월 5일입니다. 음,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또 정리를 좀 하려고 해요. 음, 지난주까지 해서 깃광자 어, 1달락 했습니다. 굉장히 재밌었죠. 아, 정말 재밌었어요. 어, 1달락 했으니까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laughs> 끝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어, 버즈 시즌 1, 어, 시리즈 1을 끝냈습니다. 시리즈 1 끝냈고 어,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음, 조만간 시리즈 2도 시작할 거예요. 근데 시리즈 1만 하더라도 일단 기에 어, 대해서 우리 개발자들이 어, 알아야 될것 어, 기술적인 것 고급 기술이죠 그런 건다 다루었습니다 아마 한국으로 어, 진행된 강의든 영어로 진행된 강의든간에 어, 우리가 이번 지난주에 제작한 정도의 강의 품질이라든가 강의 수준 강의, 강의 수준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우리가 만든 게 처음이지 싶은데 아, 시리즈 2는더 재밌을 겁니다 시리즈 2는 기시 어, 이 코딩된 게 C 언어로 코딩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세의 소스 코드를 분석해 볼 겁니다. 소스 코드인 C죠. C도 있고, 다음에 b a 스크립트도 있어요. b a 스크립트도 있고, 펄도좀 썼던 것 같고, 다음에 TCL도 좀 썼더라고요. TCL도 있고, 등등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쓰인 거는 C와 b a 입니다이 C와 b a 로 대략 한80% 8 0정 되겠구나. 80%, 90%, 어, 어, 80, 정도 있구나. 80 정도예요. b a 본셸이죠. 온셸 되있는데 배신은 뭐 따로 뭐 공부할 게 딱히 없고 시도 뭐 따로 공부할 건 딱히 없는데 어쨌거나 기세 소스 코드를 한번 어 분석을 해볼 겁니다. 그게 시리즈2입니다시리즈2이고 요것도 하게 되면 아주 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요거는 음 지금 당장은 할 시간적 이유 안 되고 아마 조만간 하여튼 시간 나는 대로 할 겁니다. 그리고 어 오늘부터 오늘부터죠. 펑션을 잡아 으로 펑셔널 자바 프로그래밍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어, 그래서 강의 자료를 지금 저 말고 다른 분이 열심히 좀 준비를 하고 계세요. 시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자료 준비는 다 끝날 것 같고, 어, 빠르면 오늘부터 아니면 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서 15일까지 일주일 정도 남짓 해서 펑셔널 자바 프로그래밍 책한 권이, 아, 책두권이 겁니다. 책두 권을 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바가신 버전이 아마 어, SE가 자바 SE가 버전 15 까진가 나왔던가요? SE 버전 15 인데, 이게 자바가 최근 들어서 이미 펑셔널 프로그래밍, 뭐 람다 라든가 이런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 최근에 자바는 굉장히 펑셔널 코딩에 좋은 도구로수도또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 우리의 코딩 툴은 vs 코드보다는 vs 코드를 할지 혹은 인텔리지로 할지 파일 되는데 인텔리지 그렇죠. 어떤걸로 할지는 그때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가 일관성 우리가 모든 코딩 과정을 vs 코드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일관성은 있습니다만은 자바는 아무래도 인텔리지가 훨씬 더잘 어, 맞죠 그렇죠 <laughs> 이건 자바를 위한 자바에 의한 자바의 <laughs> 에디터잖아요 그래서 인텔리지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vs 코드도 요즘 워낙에 익스텐션 들이 잘 나오니까 vs 코드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그때가서 결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펑시널 음, 자바 프로그래밍 코딩 이걸 왜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바로서 코딩을 하는 분량 은 사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어, 하는 이유는 기존의 개발자들이 자바 언어는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엘릭스나 이런 걸잘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기존의 자바 개발자들이 엘릭스를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바와 엘릭스라고 하는 언어 사이의 중간 다리로서 이 강좌를 만들어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기존의 자바개발자들을 꼬시기 위한 그런 어~ 종예요 그래서 어~ 얘는 얘는 그러니까 자바 언어와 그리고 와 그~ 엘릭스라고 하는 언어 엘릭스의 중간의 징금다리로서 이관좌를 코딩을 합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자바로 스코딩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15일부터 30일까지 피닉스 라이브뷰 버전의 표준 인코딩을 1달러 갈게요. 1달러 이미 우리가 1달러 했잖아요. 지난 여름 에 했던 거 그걸 라이브뷰로 1달러 해서 일단 웹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수준, 웹을 통해 서비스 가능한 상태까지 구성을 해놓겠습니다. 자 그렇게 구성한 다음에는 우리 팀주피터 멤버들이 주피터 멤버들에 의한 업데이트. 멤버들에 의한 업데이트 과정이 진행될 겁니다. 물론 이 업데이트 과정은 기술로 진행을 하죠. 그럴 리오래키 공방거잖아요그죠자 이렇게 해서 12월 30일까지 일달 나가고 어, 바로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은 파이썬 시리즈 강좌 녹화랍니다. 요것도 <laughs> 어, 죄송합니다. 요것도 준비를 많이 해뒀어요 이미. 이, 무려. 무려. 무려 책을 10권을 니다 무려. <laughs> 책 10권을. 어, 녹화를 해요. 어, 그러니까 시, 강좌 1, 강좌 1부터 해서 강좌 어, 10까지, 강좌 10까지에서 어, 10개의 강좌, 1개의강자를 구성해요. 이제를 구성하는데 어, 1, 2월 사이에 끝냅니다. 내년 그러니까 다음 달과 그 다음 달이죠. 그런데 책 10권을 왜 준비했느냐니까 를 어, 가장 기초적인 네, 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이썬 크래시 코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초적인 책입니다. 그래시 코스가 있고 그리고 가장 고급적인 음, 책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이썬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 데이터 사이언스는 굉장히 고급입니다. 요, 이거 수학이 그냥 잘해서되는게 아니라 수학을 아주 잘해야지 이 책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강좌 10입니다. 그리고 파이썬 그래시 코스가 강좌 1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강좌부터 해서 가장 고급적인 강좌까지 10개로 해서 어 쭉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이거 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강의를 만드는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엘릭스도 이런 식으로 했고, 러스트도 이런 식으로 했고, 뭐 자바 스크립트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이미 이전에 해봤기 때문에 <laughs> 별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아마 두 달이면 충분하지 싶습니다. 자, 그리고 1, 2월 끝나고 난 다음에, 어, 3,4월입니다. 뭐, 특별한 일이 없다고 한다면, 특별한 무슨 변수가 없으면 은 어, 내년 3,4월은 수학 시리즈를 끝낼 겁니다. 우리가 이미 수학은 어, 초등부터, 초등부터 중등까지는 끝 끝냈어요. 초등부터 중등까지는 끝냈고, 어, 남아있는 게 뭐예요? 중등, 중급 3년차, 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 정도 수준까지는 어 까지 완료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부터 대학 수학까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단 말이에요. 대학 수학 고교부터 대학 수학까지 이 과정을 3, 4월에 녹화를 하겠습니다. 대학 수학이죠. 그래서 아마 그러면은 일단 수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니까 파이썬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그리고 머신러닝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수학은 그러니까 크게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머신러닝. 그리고, 펑셔널 프로그래밍. 펑셔널 프로그래밍. 펑, 우리나라 사람들이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좀 약한 이유.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좀 별로 어, 그렇게 좀 낯설게 느끼는 이유가 어,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수학 의 공부, 수학 공부하는 방식이 영미식과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미식 수학, 영미식 수학을 공부를 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요겁니다 어, 뭐 영미식 수학과 우리나라 수학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아, 영미식 수학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어, 논리에 논리 굉장히 논리적 굉장히 논리적이고 어, 그리고 어, 결과보다는 과정 과정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그런 걸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 뭐, x e q u 2더기 2다 그럼 x는 뭐예요? 뭐요 이거 x가 그러면 x는 4가 되죠 4, 그죠? 그래서 x는 2 더하기 인데 그럼 x는 4라는 가우리다 알죠 그런데 왜2더기 2가 4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수업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올해 수학을 공부할 때그 이유가 뭐예요 x 왜2더기2 +2, x가 2더기가 4가 되지 그럼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x는 4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x는 4라고 나와 있으면은 그럼 얘는 우리가 보고 x는 어, 2다기 2 요렇게는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X는 2다기 2다라고 하면 우리는 X는 4라고 대답을 하는데, X가 4다, 그렇게 얘기하면 X는 2다기 2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는 겁니다. <laughs>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우리 수학 시리즈 초등, 중등까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연속적으로 해서 이제 뭐, 우리 아주 안 다른 게 삼각함수도 있고,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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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걸 음, 새로운 게 열려 버렸네요. 닫고. 자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어, 다시 얘기하면 우리 알지브라 수업은 끝냈어요. 알지브라. 이걸 우리 대수라 그러나요? 남아 있는 게 이제 켈큘러스, 켈큘러스 남아 있고 켈큘러스가 어, 다죠. 그래서 어, 뭐 삼각함수, 어, 뭐 선형 대수, 리미 알지브라, 뭐 등등등등 우리가 위상수학도 있을 거고, 그리고 미 미분적분, 우리 미적 미분적분 드라마에서 끝났잖아요. 그래서 미분적분부터 연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미적분이죠. 미적분부터해서 연속해서, 선형 대수로 해서, 등등으로 해서 계속 진행을 해 나갈게요.